안녕하세요. 테크데이터의 김동완 과장입니다. 오늘부터 테크데이터가 취급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노트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믹서지만 믹서 자체가 기능이 많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안내를 좀 드려야 할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노트패드 여러 시리즈 중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컨택 포인트와 장비의 입출력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는 5, 8FX, 12FX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노트패드 5 같은 경우에는 1인 유튜브 제작 또는 혼자서 목소리나 악기 녹음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장비입니다. 노트패드 8FX, 12FX 같은 경우에는 좀더 채널의 여유가 있어서 토크쇼 형태의 유튜브 제작 환경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펙트가 내장돼 있어서 악기 동호회에서 뭐 밴드 녹음이나 라이브 연주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장비입니다. 세 가지 모델의 차이는 다른 세세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입력 채널의 수와 소리 변화에 줄수 있는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좀더 세세히 살펴보면 파라메트릭 EQ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팬이 있는지 없는지, 메인 출력 조절 방식이 노브인지 아니면 페이더인지 정도가 세부적인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믹서의 가장 큰 기능은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출력으로 모아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선 어떤 신호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입력 포트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마이크라고 적혀 있는 XLR 콤보 커넥터에는 여러 가지 신호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그란 커넥터에 이렇게 세 개의 핀이 있는 XLR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서 마이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포트 아래에 100Hz라고 적혀 있는 로우 컷 필터를 누르고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저음을 제거해서 마이크 소리를 좀더 선명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입력 아래를 보시면 팬텀 파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손에 들고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마이크는 상단 사진과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어서 케이블만 연결하시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 사진과 같은 콘덴서 마이크나 액티브 다이렉트 박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DC 전원이 공급되어야 동작을 하는데요. 이러한 장비에 공급해주는 전원을 팬텀 파워라고 부릅니다.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버튼 없이 팬텀 파워를 상시 공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운데 작은 구멍에 저희가 55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있는 TS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기타와 같은 하이임피던스 악기들의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와 같이 픽업을 통해서 신호를 만들어내는 악기들은 출력이 상당히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악기의 연결은 하이임피던스 버튼이 있는 채널에서 이 버튼을 누른 상태로 사용하셔야 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소리의 손실 없이 신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임피던스 버튼이 적용된 상태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신호를 받은 소리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띌 정도의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중고역에서 아주 조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소리가 손실되면서 따라 들어오던 전기 노이즈도 같이 감쇄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55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있는 TS 또는 TRS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라인 출력의 장비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 입력을 사용할 때 흔하게 하는 실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라인 아웃 신호를 마이크 입력에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라인 아웃 신호를 마이크 입력에 연결하는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신호보다 훨씬 큰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은 마이너스 20dB라고 적혀 있는 게 55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로 신호를 받으면 들어오면 그 신호를 20dB 줄여서
마이크의 신호와 비슷한 크기로 만든 다음에 그 신호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밴드 음악에 믹스된 소리를 라인 신호의 출력으로 내보내서 라인 입력으로 받은 것과 그리고 마이크 입력으로 받은 결과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입력에 라인 신호를 받았을 때 들으신 것처럼 소리가 일그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인 입력 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입력에는 라인 출력 신호를 가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건반 아니면 CDP 같은 장비의 신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은 출력 장비의 커넥터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CA 커넥터 형태의 라인 입력에는 최근에 사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TV나 DVD 플레이어 같은 컨슈머 장비에 RCA 오디오 출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3.5대 RCA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핸드폰이나 PC의 오디오 출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인 입력을 사용하실 때도 하실 수 있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마이크 신호를 라인 입력으로 받을 때에는 아까와 반대로 입력되는 신호가 너무 작아서 기기 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 신호를 마이크 입력 채널로 받은 것과 라인 입력 채널로 받은 결과를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신호를 라인 입력으로 받았을 때 사용하기 힘들 정도의 작은 소리가 입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출력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라고 적혀있는 출력 포트는 XLR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앰프가 내장된 파워드 스피커와 연결을 해서 출력되는 소리를 바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PC에 연결된 오디오 카드를 통해서 출력 신호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소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녹음된 소리들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이것으로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비를 실제로 조작을 해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